앞서 이제 초반에 특활비 문제, 현금 얘기 이제 최근에도 뭐 윤석,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활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특활비가 어느 만큼 어떤 방식으로 쓰이던가요?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있는 맥락은 보셨을 거고요. 네. 대략 이제 올해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72억. 72억. 2억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에 배정되는 한 해. 특수활동비의 총액입니다. 뭐 네. 특정 업무 뭐 추진비라든가 이런 업추비는 네, 빼고요. 업추비 빼고 빼고 이제 특활비만. 특활비만 예. 72억 중에 뭐각 검찰총장별로 어떤 총장은 40% 되고 윤석열 총장은 50%를 상회하고 또 현재 검찰총장은 어떻게 뭐 운영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략 뭐 절반 전후라고 본다 치면 뭐 대략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 50억 정도가 이제 검찰총장과 사급인 그 비서관 둘의 머리와 판단하에서 집행되는 거죠. 아무런 45억이. 증빙자료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고, 검찰총장과 비서관 둘의 판단으로 국민의 세금인 40억이 매년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40억이면 정당 관련되는 정당 뭐 이런 돈일 수도 있겠네. 굉장히 큰 액수네요. 실감이 굉장히 되네. 큰 액수죠.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이 돈이 그뭐 얘기 들어보면 뭐 엉뚱한 방향으로도 쓰이고 무슨 회식비로도 쓰이고 현찰로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계실 때 네,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줍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그 비서관이 그 대검 내에서 각 부서를 이렇게 돕니다. 이 대봉투에다가 그니까 무슨 그 그 서류봉투 회색 아니 그저 황토색 같은 황토색 뭐좀큰 대봉투에다 이제 대봉 담아서 서류봉투 내옵니다. 거기 그러면 봉투에 현찰을 받아가지고 다는 다 그러면 담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찰부장 테이블에서 앉아 있을 때 이제 와서 이제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바꾸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이제 뭐 작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85만 원또뭐 처음 65만 원짜리도 있었고 액수는 조금씩 주는데 매달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죠. 비서관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격려 방문창 일선청에 나타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을 방문한 뭐 이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총장 방문식. 네, 뭐 일선 지검장 뭐 오찬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면은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검장 예, 그뭐 오찬.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근데 뭐 다른 총장의 시절에는 뭐 방문하고 이러면 지방 검사장이 들러오면은 소정의 금액을 드죠. 그 몇십만 원 주진 않았겠죠? 검찰총장에. 지금 뭐이 특활비 그럼 뭐 문제도 영수증 같은 거뭐 이만큼 수령했다라고 영수증 같은 거 써서 네, 현금 주시나요? 수령증, 현금 내지는 수령증. 수령증이라고 씁니다. 그 약칭해서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뭐그 밑에 하단에 금액하고 뭐 용도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냥 하단에 그냥 서명합니다. 근데 이게 그 법원에도 있나요? 뭐 없습니다. 특활비. 네, 없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는 있겠죠. 업무 저는 추진비는 뭐, 네, 있겠지만, 한번 제가 뭐 지원장 그건 나갈 때 받은 다적 있습니다. 카드로 하잖아요. 이 판사들 이렇게 직급별로 나눠주는 카드가 있죠. 한도가 뭐 몇십만 원부터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 카드로 하고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쓸 수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독 검찰만 이런 겁니까? 뭐 국정원, 뭐 경찰 이런 데도 하고 있죠. 국정원이야 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뭐 특수한 뭐 경비가 그렇죠. 거기는 안보와 필요하다. 국익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필요하죠. 검찰 수사에서 이런 특활비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는 게 옳을까요? 저는 약간 그 지점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도 이제 시급한 현안 아닐 수 있는데요. 저는 뭐이 검찰 내이 전면 없어지거나 종북은 없어져야 될 운명이고 현재 필요한 직접 수사가 일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카드로 다 진행돼야 전환돼서 그 결과들이 기록에 남아야 되고 기밀성이 사라졌을 땐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면 업무상 횡령이든 아니면 국고 손실죄 등 내지는 징계로서 네. 처벌 가능성, 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 예. 그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예. 투명해지죠. 이 특활비로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비용으로도 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줄 세우기 같은. 네, 저는 뭐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네. 뭐 직연이나 같이 특별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은 본래부터 내 사람일 점이 많이 있었고 내 예. 사람으로 만드는 거. 예. 뭐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주면 극히 네.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으면 양심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계를 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석하죠. 기타 국정 활동에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양심의 그 영역을 넘어서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저는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패의 싹들이 자라나는 측면들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입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네. 이 수사의 속도와 방향과 그 돈을 주는 사람의 의도하는 것인가 뭐라는 것을 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예, 이 수사하는데 이 비용을 좀 보태서 써라고 주면 아, 예, 이 수사 열심히 하라는 보태는 게 아니도록 넘치도록 예, 받는 거죠. 넘치도록 받는 그러면 이러면 집으로 가져가면 이제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집으로 안 가져간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데 예. 그럼 나눠주겠죠. 예. 그러면 자꾸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사관에까지 갈지 예. 뭐 평검사에 갈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면 그 과정들이 수사의 속도, 방향,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알게 되고 이 수사를 원하는 대로 네. 잘하면 내가 다음 인사에서 좋은 보직과 인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특활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예. 금액도 뭐 적지 않습니다. 그 예.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과열도는. 그 보면 17개월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집행 내용 기록을 보면 하루에 3억 6천 8백만 원을 지급한 날이 있어요. 2020년 11월 13일이고요. 두 번째는 2억 4천 9백인데 이것 역시 2020년 12월 14일. 세 번째는 1억 8천 2백. 2020년 9월 16일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자들도 어떤 때는 80명, 어떤 때는 36명, 32명 그 나눠서 어떻게 배분을 한 것인지 저는 이게 도무지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정말 무슨 딱풀 하나 사는 것도 다 영수증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리표 없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 중에 하나가 특활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좀 되죠. 네, 맞습니다. 예. 특활비 문제도 이 검찰개혁에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1월 13일 날 네. 뉴스타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하승수 네, 변호사 등 굉장히 실천적으로 정말 중요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네. 통해서 한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수령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11월 13일 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3억 6,800만 원이 예. 그 집중적으로 그날 하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네. 현금 수령증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뉴스타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그 검찰총장이 현장 방문 또는 검찰총장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집행되거나 또 내지는 뭐 비서관을 통하거나 이런 네. 방법들이 일반적인데 예. 11월 13일 날 특별히 현안이 네.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11월 13일 날 80명을 대상으로 예. 이렇게 3억 6,800만 원이란 예. 거액이 집행된 것은 네. 다수 대상자에 대한 거액이 돈이 집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있고 이 부분을 밝혀지려면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 네. 실제 그 돈을 받았는지 네. 이런 점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돼야 되겠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억만 넘으면 예.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예. 처벌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예. 수사를 누가 합니까?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왜 일반 국민들은 작은 돈 가지고도 수사를 받고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도 직장에서 해고되는데요. 네. 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 여러 가지 뭐 분식회계가 아닌가.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제 11월 14일 공교롭게도 그날 뭐 제가 뭐 지난달 그 발간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감찰 이과장이 이제 제가 채널A 감찰방해 사건 이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네. 하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찰 이과장과 총장과의 대화로 그 방식 네. 방식은 감찰 이과장이 한다. 비서관이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한다라는 네. 방식으로 뭐 오후 한나절 했을까요? 뭐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무튼 총액과 이런 집행 내용들은 대조하지 않았을까 다 추론입니다. 네. 이런 짐작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서류상의 어떤 완벽한 대조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 가지 의심들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살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부산에서 아마도 이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2시 예정인데요.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 주신 전반을 보면 이거 그대로 놔뒀다간 정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도 하실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치 행위를 하는 행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이제 최근에 항소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뭐 예상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감찰 무마. 네. 저는 이제 감찰 방해를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네. 감찰 무마와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에서 예.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뭐 언제든지 증명 그리고 이제 재판부 네.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탄핵 소추가 6인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네. 사안의 그 진실대로 다 법관 출신이신데요. 네.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그 이해하고 관철시킬까요? 이제 재판부의 구성 자체에 대한 네. 상당한 이제 그 상관관계들을 이제 하는 건 이제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렇지만 유무죄 판단, 감찰 무마 사건과 김영란법 그 위반 등에 관해서는 유무죄 다툼의 여지는 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 조국 일가 전체에 대한 그 수사와 그 양형 예. 기소 범위 등에 대해서 예. 과도하다라는 그 국민 일각의 그 인식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교수 입장에서는 뭐 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국민이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네. 정책 표현을 하고 정책 결사 행동의 자유를 가지니까 국민이 판단할 몫이고 네. 다만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네. 국민들이 겁박에 불안하지 않고 네. 또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기검열하지 않고 네.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렇게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네. 미리 판단해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뭐 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뭐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총선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22대 국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는 잘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번에도 어느 프로에서 최경영 네, 그분의 예, 예.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요. 네. 국회가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물론 지금 2차 고발장 내고 네. 뭐 탄핵소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유의미한 걸음이다라는 그런 어떤 지지 같은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정당이 움직이는 건 다르니까요. 예. 뭐 추후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치열해지고 이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관련해도 이 대검 15층에 방문하셔서 여야 국회의원들 네. 모두 수시 집행 자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특별히 말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뭐 김진애 국회의원인가 아. 그 아주 좀 예, 비교적 강하게 예, 예. 어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예. 그런 치열함들 왜 국회의원이 예. 이 국정을 감시하는 3권 중에 한 축들이 왜 예. 당시 일개 행정부서가 왜 수시 집행부를 못 보게 하냐 예. 그 세게 이렇게 강하게 세게 안 하고 휴대폰 맡기고 하라면 맡기고 나가고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조용히 몇 마디 하다가 물론 이제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특활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던 때이긴 한데 네. 뭐 지금도 뭐 100%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예. 그렇게 좀 치열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정말 국민의 예. 마음과 국민의 가슴과 네.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신다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 가시면 네. 저는 뭐 좋은 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감찰부장님답게 네. 예, 꼼꼼하게 보시고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호통치고 상임위장에서는 호통치지만 정작 검찰 앞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 싶습니다.